그럼 아까 오세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5번이 존엄이고 여기 사건에서 말한 지성전계를 순수다. 제일 낮은 게 이제 생리적이 없고.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1번으로 치냐면 이건 안 보여. 보이지 않는 소리. 보여야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말을 못하는 게 태어날 다르가 없어. 그러니까 존엄이 제일 중요한데 존엄이라는 게 안 보여. 내가 아무리 봐도 존엄이 안 보인 거야. 근데 요거는 보이니까 1번이라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것도 눈이 충돌해야 사건이 일어난다고. 존엄이 딱 붙어야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사건은 붙기 전에 이미 일어나 있어. 일단 남북간에 북한이 핵을 터뜨리기 전에 핵을 실험하기 전에 이미 남북 간의 긴장이라는 어떤 사건이 이미 발생했는 거야. 여기서 이미 사건이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호랑이 나타났다 하면 이미 사건이 시작된 거야. 근데 호랑이 어디서 안 보이는데 이런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존엄이고 자기 실현 그다음에 존경 사회적인 그거고 이거 뭐지 뭐였지? 사랑 소수 사랑 일부고 그 사랑이 이제 구조론적으로 존엄 자유 사랑이 결국 세 번째 온다는 것도 맞아. 성취. 요거는 어느 쪽이든 다 맞아. 요거는 위로 가든 앞으로 가든 맞아. 성취. 요게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나의 단일한 사건이 뭐냐? 사건이 뭐냐? 이걸 잘 못 찾는 거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사건이 끝나는 거라고. 일단 이렇게 딱 충돌하면 이미 사건이 끝난 거라고. 보통, 보통 보면 충돌하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시작하는 건 제2의 사건이라고. 그래서 사건이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사건 1을 보고 사건이 일어나는지 몰라. 사건 1을 보고 이제 아 사건이 일어났다 일어난다고. 그랬더니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그 사버렸어.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근데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사버린 게 그게 이미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럼 2차 세계대전은 뭐냐고 사건 2지. 사건 1이 기폭돼서 사건 2가 일어났는데 그쯤 가야 이제 사람들이 아 사건이 일어났구나 한다고. 이거 아직 사건이 일어난지 몰라. 그러니까 요 단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엄이라든가 이거는 동기부여인데 동기부여에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근데 우리는 임신할 때부터 아기가 이미 태어났는 거라고. 근데 출산해야 아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정자와 난자가 수술할 때부터 임신 사건이 시작됐다고. 보이지 않지만 임신되어 있다고. 요 단계는 요 둘이 충돌하기 직전까지 단계래. 근데 보통 충돌해야 꽉 터져야 누구 하나 죽어야 사건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포위바에서 떨어져서 사건이 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투신한 거라고. 이명박이가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 조직이 시작한 거지. 근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결, 요 단계에서 이제 알았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 그게 뭐냐면 사건이 아니라 사건들의 집합. 굉장히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제 존엄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존엄이 가장 나중에 오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시작되지만 자기 자신이 제일 나중에 발견을 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딱 만났을 때 이미 어떤 관계의 장 안에 들어와 있지만 자기 자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인식했을 때는 이미 이제 사건이 끝난 상황이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안 보이니까 모른다. 모르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한다. 뭐 이런 거고. 대부분 사건 1과 2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사건 2, 요 사이를 기성전계를 기로 착각하는 거. 근데 이미 그 상황 사건이 끝났어.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요. 아까 그 양모님이 이야기한 이 시간 신념이라 단어 써보려고 하고 지금 해보하고 있는데 매력, 능력 또 뭐 있겠지. 구조는 다섯 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다섯 개를 쳐주자고. 이게 세고, 이게 법이고, 이게 술이고, 뭐식이고, 뭐식이고, 이따 치고,
이쪽은 또 이제 받쳐준 거야, 밑으로. 육하원칙을 보더라도, 이게 언제 어디서가 누구냐고, 누가 무엇을, 왜 어떤, 밑으로 뭐 어떻게 하여지게 하였나, 되었나, 이건 안 쳐준다고. 왜냐면, 이건 자동 진행이거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자동 진행이라는 거지. 얘를 안에 능력이 들어간다고. 근데 보통 이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매력이냐, 능력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고. 아, 나는 매력 있는 사람이 좋아. 아, 근데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좋아.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는 없다. 선택할 수 있으면 그 매력이다. 근데 매력 안에 능력도 포함되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좀, 아, 나는 이건희가 좋아. 이건희를 선택했어. 아, 이건희가 자기를 취직 안 시켜주면 되고. 이건희가, 나 이건희를 선택한다고 했어. 이건희가 자기하고 결혼해주나 하고. 나 스티브 잡스하고 좋아. 스티브 잡스하고 결혼하겠어. 스티브 잡스 결혼해주나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능력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선택 당하는 거지. 상대방이 자기 선택하고 그래. 이거는 이제 구조론의 맥락 하에서 이야기해도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는 뒤섞어서 썼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구조론적으로 보면 이 신용 안에 매력이 들어가고 매력 안에 능력이 들어간대. 이건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씨앗 하나의 그 씨앗이라고 보면 되고 이건 이제 꽃이라고 보면 되고 이건 열매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나는 열매를 선택했어. 이 말은 성립이 안 된다고. 왜냐면 그 열매는 나무 다 인정했어. 일단 길을 갔다 아, 난 사과를 선택했어. 사과밭 주인이 야 하고 쫓아온다고. 그러니까 다 인정했는데 어떻게 이걸 선택을 하냐. 이건 열매는 선택이 불가능해. 씨앗을 선택해야 꽃이 피고 열매를 자동으로 나오고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 씨앗만 선택할 수 있고 열매는 선택할 수 없다. 오히려 열매가 자기를 선택한다고. 근데 보통 보면 자기를 개입시키기 때문에 관측도 자기를 개입시키고 나는 이게 좋아 그런데 과학을 하려고 하면 나를 빼야 돼. 나는 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 자연의 결을 따라가야지. 그럼 내가 정치란 무엇인가 아, 난 정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빼야 돼. 정치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개입시키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 마리를 다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용과 매력과 능력을 다 잡아야 되는데 이 여기서 중요한 건 보수는 능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도 보수가 우리는 능력이 중요하지 매력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핵을 이미 터뜨려버렸어. 그럼 불이 이미 나버렸다 이거지. 그러면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딱 있는데 저 사람이 야 우리 편이냐 나쁜 편이냐 아니, 확실하지 않을 때는 매력을 따지지만 이미 총을 딱 꺼내고 강도가 도내나 할 때는 능력으로 제압을 해야지. 그때 매력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 기성전결인데 사건이 결까지 왔다면 이제 이 단계에서는 매력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다. 이미 강도가 총을 딱 꺼내들었기 때문에 이미 불이 났기 때문에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보수가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 지점을 왜 보수가 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다면 매력은 소용없어. 소용없어. 이 전쟁 터질 거야. 전쟁 터져서는 이 죽을 건데 능력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아, 미래는 미래인데 왜 지금 이야기하냐? 이게 이제 보수의 생각이지. 미래는 미래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왜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냐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는데 미래를 왜 이야기하냐고. 진보는 자꾸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미래를 일단 남북통일은 미래라고. 남북통일은 미래인데 핵은 지금이잖아. 핵은 지금 현재고
남북 통일은 미래인데 왜 진보 자꾸 이게 지금 핵이 터졌는데 이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미래는 얘기할 필요 없다. 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연히 무시한 사람들이 하는 이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확률이잖아요. 특히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단 어떤 기업이 있다. 이놈들이 사업보고서 한 장만 딱 들고 가지고 주식회사 딱 내놓고 이제 자기들 회사라고 우기는 거야. 근데 그놈이 진짜 회사냐? 누구도 그거 생산하고 가져와 보라고. 없어. 생산 안 했어. 그럼 이놈들이 사기꾼 짓다든지 진짜 기업인지 현재 가치는 얼마냐 이게지. 현재 가치는 0이다. 미래 가치는 얼마냐. 미래 가치는 100억이다. 그런데 여기 사기다. 100억짜리 사기인지 아니면 진짜 100억짜리 기업인지 어떻게 하냐. 그럼 이 능력을 강조하는 보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 너도 사기꾼이야 집에 가야 문 닫아버리고 쫓아버린 거야. 그러면 돈을 못 본다. 유태인들은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왜냐하면 얘들 확률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서류로만 존재하는 기업 100군데 투자하면 그중 한 개는 대박이 난다고. 그러니까 미래를 현재화하는 게 자본주의라는 거죠. 자본주의의 본질이 바로 미래를 현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미래다 그게 아니고 미래를 앞당겨서 소급해서 현재화할 수 있다는 거지. 이 확률이라는 수단으로. 그래서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미래가치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대체기업이 서류 한 장만 다 들어가도 투자를 한다고. 한국은 안 해. 한국은 돈 벌어와라 뭐 상장해라 그러고 옛날 잠깐 하다가 말았어. 그러니까 미래가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그건 그 투자자 자기한테 기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래가치를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그렇게 할 기술이 없어. 자기가 미래 가치를 알아볼 기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위험 분산을 확률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없다고. 그래서 미래를 현재화할 수 있다 하는 게 그게 신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매력과 능력을 통일하는 이 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주장하는 진짜 진보는 미래를 현재화한 것이다. 그리고 보험 제도라든가 주식회사 제도, 정권 제도, 자본주의 제도라든가 다 미래를 현재화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항상 상부구조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고립된 지역에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아주 작고 아주 제한된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있다면 미래가치는 미래가치이고 현재가치가 아니야. 네? 상부구조가 있고 이 개방된 시장이라면 미래가치를 현재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진보다, 자본주의다. 그래서 씨앗 단계는 씨앗을 뿌려봤자 이게 사기 틀지 않을지 알 수 없지만 씨앗 100개를 뿌리면 그 중 한 개 100% 사기나 확률적으로. 사기 날 확률이 5%라면 20개의 씨앗을 뿌리면 한 개 난다고. 이게 100% 확실하다. 여기서 이제 신용이냐, 매력이냐, 능력이냐, 이거는 결국 한 놈이냐, 여러 사람이냐, 그룹이냐, 이런. 한 명이면 신용이 없어. 왜 신용이 없냐면, 이 신용이라는 것은 이 얘기를 한 어떤 대상, 그러니까 이제 팔로운 놈하고 사로운 놈이 있다고 치면, 이런 물건을 팔아왔는데 이놈한테 신용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이놈한테 신용이 있는 거라고. 일단 상대방이 야 너 신용 있어 그럼 사실은 그 사람한테 신용 주는 건 자기라고. 자기한테 신용이 있어야 돼. 그럼 자기가 신용 없는 사람이 상대방도 신용 없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신용 있냐 없냐 이런 질문 자체 성립이 안 된다고. 그 질문 자기한테 신용이 없다는 뜻이거든. 자기한테 신용이 있다면 상대방도 신용이 있는 거라고. 이 둘을 묶어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 시장인데 시장에서 신용이 나온 거지 그 사람한테 신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들고 와서 우리를 믿어주세요 하는 그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신용이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이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하는 그 사람 자기한테 시장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룹이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 확률을 만들 수 있는 그룹이셔야 된다. 근데 그냥 이제 우르르 모여있다고 그룹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다고 시장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 사람이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코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밸런스가 있어야 되고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신용이 승리받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래 가치를 현재화할 수 있는데 그 반대 현상도 있어. 미래 가치를 현재화한다는 것은 미래가 현재를 통제한다는 거죠. 통제한다고. 그럼 어떤 현상이냐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현재가 동시에 미래를 통제한다고. 현재가 미래를 통제하는 게 뭐냐면 지대상승이야. 자본주의가 붕괴하는 건 지대상승 때문인데 미래가 현재를 통제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치가 실현이 돼. 그러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치가 실현된다. 근데 그 반대로 그만큼 땅값이 올라가서 지대뿐만 아니라 모든 일체의 비용이 상승해. 비용이 상승해서 어떻게 되냐면 통제가 돼가지고 미래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져. 일단은 청담동에서는 템포로 술집밖에 할 수 없다. 다른 장사를 모두 막았다. 이렇게 딱 돼버리지. 그래서 이 통화정발이냐. 100% 일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갑자기 화폐가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이, 화폐제도라는 것은, 이 물건이 돈보다 더 가치가 있어야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돈이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돈이 그냥 싹 없어져버려. 그래서, 통화정발이 일어나서 통화가 없어져버려가지고, 갑자기 시장이 딱 스톱돼버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도심을 만들어야 돼.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생장점을 바깥으로 이동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샘물도 보면 계속 생장점을 자기가 밀고 다닌다. 생장점을 여기다 올려놨다가 다시 이제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이 건물을 지을 때 거푸집을 한층 짓고 났다가 거푸집을 다시 위로 올리거든. 계속 거푸집을 바깥으로 밀어내야 된다고. 요걸 안 하면 질식해가지고 지대상승 때문에 전체 구조가 싹 붕괴한다. 이 그런 구조가 있고 보수 골통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사건 1이라고 하면 여기 또 사건 2가 시작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항상 진법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고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뭐 다음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해당 사항이 없는 논외가 돼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헷갈리게 합니다. 보수가 신용보다 매력보다 능력이 중요하지. 그러면 이 능력은 그 당시에 사건이 끝나버리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여자가 있는데 매력 있는 남자하고 능력 있는 남자하고 능력 있는 남자를 선택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버린다고. 예를 들면 돈만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그 여자는 결혼한 순간 자기 자식한테만 관심 쏟아. 사건 2가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하고 관계 거기서 결혼하는 순간 끝나버려. 왜냐면 결혼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혼한 순간 목적 달성했어. 남자한테 관심이 없고 남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자식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는 거야. 남자와 관계는 그냥 끝나버렸어. 근데 매력 단계에서는 남자가 아직 자기 능력을 발휘 안 했기 때문에 여자가 손해를 봤어. 그 남자한테 먼저 뽑아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든 남자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명경적 단계에서는 이미 투자를 회수했기 때문에 자기가 본전을 뽑았기 때문에 사건 2. 그러니까 자식한테 관심이 있고 그 남자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지. 대부분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고.